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일은 가스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특정 프로젝트를 두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가스를 세우고 가스를 검증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일종의 가스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신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또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스는 절대 진리나 참이 아니고 데이터나 이론이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검증에 성공될 때 비로소 가설이라는 임시직을 버리고 이론이라는 그런 정규직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파 유튜브들이나 시민들 가운데서 4.15 총선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식도 큰 의미에서는 일종의 가설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누구누구는 털렸으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혹이 있으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주장은 가설로 되고 가설이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통념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가설이 검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좀 더 관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유력한 가설은 자신의 양심과 지식의 바탕을 두고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설이 공공의 선을 위할 때는 더더욱 가설은 나와야 되고 그 가설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박재호, 이은주, 부산 남구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채운 도표를 보시고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수에서는 이은주 통합당 후보가 3,967표 플러스 8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득표 포본 집단에서 각 후보의 득표율은 박재호 46%, 이은주 54%입니다. 이은주 후보가 8%를 더 얻었습니다. 당일 득표의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변,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임으로써 이은주 통합당 후보는 패배하고 맙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박재호 후보가 이은주 후보를 14.4%로 앞서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평균적으로 플러스 15%를 앞선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특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현장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15% 정도 앞서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이 가운데 하나가 부산 남구을도 속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는 어김없이 평균적으로 15% 앞선다는 이런 가설이 부산 남구을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된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현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의문문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까? 특히 부산 남구을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무려 24,517표를 더 얻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60.8%, 68,952표를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44,435표, 39.2%를 얻었습니다. 60.8%를 미래한국당이 얻었다는 것은 부산 남구이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수 성향에도 불구하고 관내 투표에서조차 57.2% 대 42.8%라는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1, 2%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거의 15% 정도를 앞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그 격차가 무려 61.8% 대 38.2%로 그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젊은 층이 많고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이 부산 남구을입니다. 미래한국당이 2만 표 이상을 더 획득한 전체에서 61.8%를 차지했고 현장 당일 투표에서도 이현주 후보가 8% 정도 앞선 지역에서 막상 사전선거 투표함을 여니까 여당 후보는 46%에서 관내 투표의 경우는 57.2%로 급등합니다. 플러스 11.2%를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 후보는 46%에서 61.8% 더 올라가기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15.8%를 더 여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현주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는 야당 후보로서 현장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던 것이 급속히 추락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42.8%까지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2%. 그리고 54%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은 38.2%를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5.8%. 따라서 통계적인 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눈에 띄게 도드라진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음모론과 같은 것을 주장하겠지만 그와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고 그냥 통계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부산 남구의 또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20일 날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모티브 팡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정치 이야기 그만하고 경제 미래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모티브 팡님의 이야기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제가 여러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어떤 주제가 특별히 중요할 때는 그 주제를 좀 얼마 동안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마라는 것이 방송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양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은 듣는 시청자들이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몰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가 크게 부각될 때는 다른 주제에 관한 방송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또 저 역시 방송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특정 주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그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방송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정상 상태를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도 제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특정 주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티브 팡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